제가 조금 길게 하셔가지고 내가 신혼 보내는 걸 듣고 싶다 그래서 재밌었어요. 나도 신혼 말씀 더 듣고 싶고 그런 것도 많을 텐데 너무 큰 추격하느라고 또 애쓰시던 것 같은데 재밌었어요. 그 시간 관계상 좀 언급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한데 좀 자제하고 다음 이제 발표하실 교수님 좀 그 한국 외국 외국어대학교 세르비아 크로아티아과의 김상환 교수님이 유고연방의 붕괴와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분으로 뭐
그 구분되어 있는 구 유고슬라비아의 지도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1945년 이후에 유고슬라비아가 사회주의화된 소비에트 블록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어떤 방식으로 안전한 사회주의도 아니고 안전한 민주주의도 아닌 그 중간 단계에 걸쳐 있는 그런 형태의 국가 체제를 도입한 것이 이제 1945년 이후의 일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고슬라비아가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형태의 모태가 된 것은 이제 1918년에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왕국이 이제 모태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1945년 이후에 1963년에 이제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라고 하는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1992년에 슬로베니아하고 크로아티아가 독립 선언 이후에 이제 국가로 인정한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그 시기까지 유고슬라비아만의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이 형태가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요셉 브로즈 티토라는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존재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유고슬라비아가 이제 그 독일 통일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에 힘입어서 유고슬라비아의 각 민족들 간에 요셉 브로즈 티토가 유고슬라비아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국가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던 그 상황들을 벗어나고자 독립을 선언한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이제 그런 그 독립 선언이 시작된 것은 그것의 모태는 1980년 5월 4일 티토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티토가 이제 그 사망함으로써 그 권력 공백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전부터 슬로베니아나 크로아티아 그리고 마케도니아 민족들은 자신들이 유고슬라비아 내에서 마케도니아를 제외하고 슬로베니아나 크로아티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다른 국가들, 다른 공화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태에 놓여있다는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티토가 사망하고 나서 이제 권력분쟁이 흐름을 타서 이제 그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이제 독립을 선언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첫 번째 슬라이드는 구 유고슬라비아가 이제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 요 부분은 이제 슬로베니아고,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몽테네그로, 세르비아, 코소보, 마케도니아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크로아티아나 슬로베니아가 독립을 선언한 이후에도 유고 연방군, 그 당시 이제 세르비아를 중심으로 한 몽테네그로, 세르비아와 몽테네그로 연방군에 의해서, 유누아라고 하는 연방군에 의해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긴 하지만,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는 큰 무리 없이, 슬로베니아는 거의 뭐 무력 충돌 없이 독립을 쟁취를 했고요. 크로아티아는 이제 그 무력 충돌이 있긴 했지만, 그 이후에 1992년에 이제 벌어지는 보스니아에서의 독립 선언 이후에 벌어지는 그 4년이 좀 못 되는 기간 동안 그 보스니아에서 그 치열한 내전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벌어지는 그 내전 상황 이 어떤 그 체제 전환을 볼 수 있을까 그런
슬로베니아나 크로아티아가 독립을 한 것이 그게 체제 전환입니까? 마케도니아가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을 쟁취한 것이 이게 그 체제 전환이라고 그것을 규정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이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일단 체제 전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아직 그런 정확한 규정은 제가 생각을 못해봐서 일단은 보스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유고슬라비아의 문제점 가장 큰 1990년대 초중반까지 벌어지는 보스니아 내전을 통해 벌어지는 그런 내전 상태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상태이기까지 국가 형태의 변동이 체제 전환이라고 한다면 이 보스니아가 가장 좋은 실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그 질문은 이제 보스니아 여기 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한 그림이 나오니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지도를 제가 준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도만 그냥 갖다가 넣었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이 보고 계신 이 부분은 크라이나, 스프스카 크라이나라는 지역이고 이 지역은 기존의 크로아티아 공화국에 속해 있었던 지역인데 이 지역에 이전에 오스만 투르크와 합스부르크 제국이 흉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군이 발칸반도 위쪽으로 진격을 하면서 이를 피해서 이주했던 세르비아인들이 정착했던 곳이 바로 이 크라이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지역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크로아티아가 완전히 독립하기 전에는 세르비아인들이 주로 살았던 지역이고 가장 크로아티아에서의 내전 그리고 보스니아에서의 내전을 겪으면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벌어졌던 것이 바로 이 크라이나 지역입니다. 그래서 세르비아 이 크라이나 지역에서 살고 있던 세르비아인들의 독립을 자치적으로 그러니까 이 땅을 가지고 세르비아 본국으로 본국과 합쳐서 나중에 독립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이제 크로아티아인들과 이제 충돌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충돌이 만약에 어떤 체제 전환을 위한 크로아티아 민족 혹은 세르비아 민족의 욕구의 분출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또한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다음 그림을 통해서 사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전쟁이라는 것이 어떤 한 일방의 지금 현재는 세르비아 사람들, 세르비아인들이 굉장히 인종학살을 저지르고 크로아티아 내에서 보스니아 내에서 인종학살을 저지르는 그런 그런 민족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사실은 우크라이나 지역을 수호하기 위해서 크로아티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진격을 해서 탱크를 진격을 해서 많은 오른쪽으로 내고 있는 많은 우크라이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세르비아인들이 세르비아 본국 혹은 지금 현재 보스니아 북부 지역 그러니까 스프스카 레프브리카 지역으로 피난 행렬을 떠나는 그림, 이 그림도 마찬가지고, 이 그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크라이나 지역에서의 크로아티아계와 세르비아계가 굉장히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지금도 이 지역에서 벌어졌던 8월 4일에서 7일까지, 크라이나 지역의
살고 있던 세르비아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크로아티아 군인이 이 지역을 축구화 작전을 벌이게 되고, 그래서 그 이름이 올루야, 그러니까 스톰이라는 이름으로 4일에서 7일까지 그런 축구화 작전을 벌이게 되는데, 크로아티아 내에서는 지금도 8월 4일부터 7일까지를 굉장히 세르비아계를 다 크로아티아 공화국 내에서 다 물리친, 내쫓은 그런 중요한 날로 국경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세르비아에서는 이 반대, 이 올루야가 벌어진 8월 4일에서 7일까지를 국치일처럼 받아들이고, 굉장히 이게 거의 세르비아계 주민이 한 2,500명 사망을 했던 올루야를 통해서 그 작전, 군 작전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그 군사 작전을 보면 그 세르비아계 민족, 세르비아 민족만이 이 유고슬라비아가 체제가 전환되는 시점, 혹은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해체되는 시점에 세르비아 민족만이 절대적인 악을 날렸다. 그러니까 어떤 일반에 의한 그런 인종 학살은 있을 수 없다라는 점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지도는 보스니아 지도인데요. 그 오른쪽에 세르비아가 있고, 그 주변에 크로아티아라고 알려진 편이고, 지금 회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은 지금 현재 보스니아는 일부가, 보스니아 헤르제고비나 공화국에서 일부까지만 두 개의 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하얀 부분은 세르비아계들이 1995년 12월에 미국의 대전에서 종전협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르비아계, 크로아티아계, 보스니아계의 대표자들이 세르비아의 밀로시비치, 그리고 크로아티아의 투주만, 그리고 이슬람의 대표자인 이제트베고비치가 만나서 평화협정을 맺는 것으로 이제 종전 선언이 되고, 이것은 이제 국지적인 어떤 충돌은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지금도 그 마케도니아나 마케도니아 북부도 역시 무력 충돌이 간헐적으로 벌어지고, 그리고 보스니아에서도 서로 양 민족 혹은 세 민족 간의 어떤 이해 충돌을 인해서 국지적으로 그 충돌이 벌어지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많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하얀색 부분으로 보고 계신 부분은 스카이, 그러니까 국가 형태가 굉장히 기형적으로 형성되어 있죠. 세르비아계 보스니아입니다. 이게 사는 지역이 이제 흰색의 레포블리카 스카라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회색 부분은 크로아티아 무슬림 연합, 연합이라고 해서 그 스크라티아와 무슬림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두 개의 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 부분은 이제 우리 그 스스카 레포리카, 그리고 무슬림 크로아티아 연합의 또 가운데 부분은 브루츠코라는 지역인데, 여기는 유엔이 관할한 유엔 자치 관할 지역. 그래서 어느 세 민족 가운데 어느 민족도 속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브루츠코 자치이고, 근데 여전히 보스니아 내에는 지금 우리 연안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스스카 레포리카고, 지금 나로 따라가게 되는 부분이 이제 크로아티아계 보스니아인들, 그리고 무슬림들이 같이 모여 사는 곳이긴 하지만, 다시 이 지역, 이 두 개의 크로아티아계, 무슬림계가 모여 사는 이 지역도
다시 10개의 칸톤으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 칸톤이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게 글자를 크게 하면서 구분하고 싶은 게 사라지는 거예요. 하여튼 10개의 칸톤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어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번, 예를 들어서 2번으로 우나사라 칸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은 비하치라는 곳이 주도인데 여기에는 무슬림이 주도하는 칸톤입니다. 그래서 무슬림계가 90%에 해당, 나머지 10% 정도는 카우테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무슬림계가 주도하느냐 혹은 크로아티아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쭉 10개의 칸톤으로 나눠지는데 그 총 10개 가운데서 4개의 칸톤은 크로아티아계가 주도적으로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6개의 칸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무슬림계가 주도하는 그런 칸톤인데 그래서 어떤 그 무슬림계가 주도하거나 혹은 크로아티아계가 주도하거나 간에 크로아티아계 민족과 이 지역에는 셀비안들이 거의 살지 않습니다. 이 10개의 그래서 그 크로아티아계는 혹은 무슬림계는 같은 칸톤 지역에 살면서 서로 충돌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그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크로아티아계가 대다수를 이루는 칸톤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훨씬 더 그 발전을 해 있는 상태고 무슬림은 좀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크로아티아계와 무슬림계가 다시 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두 번째 핸드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보스니아에는 그 이렇게 총 350만 가운데서 이 보스니아계라고 하는 게 이슬람이고 세르비아계, 크로아티아계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결론으로 유고 연방이 언제 해체되었는가? 그러니까 1992년 크로아티아하고 슬로베니아가 독립을 선언하는 그 시점, 그리고 독립을 쟁취하는 그 시점을 유고슬라비아 해체를 볼 것이냐, 그러니까 해체를 체제 전환이라고 본다. 아니면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한동안 세르비아 공화국하고 몬테네그로 공화국이 신유고슬라비아 연방이라는 국가를 구성을 하는 그게 이제 몬테네그로가 독립선언을 아까 레퍼렌덤을 통해서 독립국가로 이제 승인을 받는 그 시점이 이제 2006년이죠. 95년에 보스니아 내전이 종전이 되고 11년 정도 지나고 나서 16연방이 다시 또 해체 현재 몬테네그로 공화국과 세르비아 공화국이 나눠지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또 하나의 체제 전환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고 세 번째로는 그 이후에 이제 2008년에 세르비아 공화국의 자치주 가운데 하나인 코소보가 그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독립을 인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엔의 승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2008년에 코소보가 독립을 하면서 이제 또 이제 별개 국가로 독립을 선언해서 이제 총 7개의 국가가 되는데 그 시점을 유고슬라비아 전체의 해체 시점으로 보고 그것을 체제 전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시점에 의해서 그것을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 시점으로 나눠주니까 있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그 유고슬라비아가 95년인데, 데이터 논쟁에 의해서
알고 생각할 정도는 95년 혹은 16호연방에 해체되는 2006년 혹은 투로까지 독립을 하는 2008년들 간에 왜 유고슬라비아가 그렇게 해체되고 그 새로운 국가 형태를 갖게 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에 의해서 문화적인 혹은 역사적인 차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판단하는 것은 1980년의 티토의 죽음이 가장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 티토의 죽음으로 인해서 정치 공백이 생겼다.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이유가 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슬로베니아나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 그 공화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다른 공화국들에 비해 훨씬 더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내는 세금들이 전부 다 무상 공화국으로 이게 사용이 되고 크로아티아나 세르비아, 슬로베니아는 결국은 다른 그런 그 국민이지 않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야기하는 종교적인 차이, 혹은 뭐 역사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 이것은 세 번째, 네 번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티토의 죽음 이전에는 보스니아 내에서, 혹은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내에서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서로 다른 종교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그리고 흔히 관계도 있고 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정치가들의 프로파간다가 가장 큰 그 보스니아 해체, 아니 그 유고슬라비아 해체, 그리고 유고슬라비아라는 그 연방이 또 다른 체제로 전환되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체제 전환이라는 것은 소련의 위성 국가들의 체제 전환, 폴란드, 헝가리, 체코, 우크라이나, 등등,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등의 체제 전환과는 성격을 다르게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